와우, 오늘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 끝쪽까지. 몸을 살짝 틀어서 좋습니다.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정면. 네. 정면 아래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끝쪽.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라는데요. 자, 인상 끝까지의 천진난만한 한 번만 해볼까요? 그렇죠. 모든 도전할 수 있는 천진난만한 김태리보다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이 같은 느낌인데. 김태리 배우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섯 부끄리라는 소재를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재미있고 신선한 소재가 왜 드라마가 한 번도 안 됐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막상 이제 드라마를 준비하다 보니까 준다고는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네, 준비하면서 즐거웠고 뭐 힘들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얻는 성취감이 실제 정연이가 얻은 성취감처럼 진짜 그것처럼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펜싱에 이어 이번에 소리까지 타고난 소리 천재 역할, 정연이 역할인데, 그 과정을 살짝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느 정도로 연습을 하셨는지. 일단 이 작품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소리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저는 꽤긴 시간 이제 소리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전 드라마가 끝나자부터 이제 무용과 또 저 정연이 역할은 목포 친구이기 때문에 목포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무대 연기에 대해서 열심히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같이 연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드라마 역사상 처음으로 북극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정연이의 그런 흐름을 현대의 어떤 흐름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어떤 방향을 일으키는지 배우분들 중에 한 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성 국극을 하겠다고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요즘 아이돌 팬덤 문화랑 굉장히 비슷해요. 팬들이 집 앞에 서 있고 또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엄청 이제 결혼식 사진 찍은 그 되게 유명한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분들이 공감하기에도 굉장히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고, 스타 시스템, 또 아이돌의 이제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스타가 되고 그 스타는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그 스타가 되기를 선망하는 친구들이 연습생에 들어오고,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도 요즘 시대와 굉장히 맞닿은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사실 하나 이게 괜찮을까? 감독님이 되게 걱정하고 신경 쓰셨던 부분이 그 분장이에요. 이제 여성 국극의 고증을 따르자면 굉장히 더 강렬하고 더 짙은 화장이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드라마적 허용으로 조금 순화를 해서 표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낯선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충분히 재미로 드라마를 보실 수 있는 충분히 신선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정연이 원작 작가님이 윤정연 캐릭터를 그 아가씨 남숙희 캐릭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그 김태리 배우님 배역 맡게 되신 소감이 궁금하고요. 네. 일단 웹툰을 굉장히 즐겨 보는 사람으로서 정연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드라마화 될 줄 모르고 이제 접했을 때, 보통은 주인공을 이제 따라가며 읽지만 그게 뭐 제 얼굴로 이렇게 읽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건 이상하게 제 얼굴과 제 말투와 막 이렇게 읽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때 작가님이 그렇게 모티브를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되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되게
영광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원작 웹툰의 뮤직 팬들 사이에서 가상 캐스팅이 오고 갈 때 항상 정연인 역의 배우님께서 항상 1순위로 꼽히셨었는데 요거를 시나리오 받기 전에도 알고 계셨는지. 아, 웹툰을 보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래서 그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더 마음이 갔나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랬었고 원작도 받고 이제 창극도 받고 저희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그 모든 장르에서 너무나 아름다웠던 모두가 아름답다고 공감하는 씬들이 있잖아요. 그 씬을 또 우리 드라마에서 또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만들었을지는 드라마를 보고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별천지라고 했는데 저희 드라마는 그 어떤 드라마도 가지지 않은 단일한 색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색채가 어떤 색깔일지 꼭 방송을 보고 즐겁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좋은 질문 해주시고 또 기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